연료전지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연료전지는 종류가 우선 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그 있습니다. 연료전지라는 게 전기차로 보면 배터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네. 자동차 안에도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가는 거고, 네. 요 연료전지는 시스템은 같은데, 이제 규모를 크게 해서, 네. 전기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되는 거고요.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공정을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게 되면은, 공정만 거꾸로 하면은 수전의 수소, 물 전기분해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생산하는 것 따로, 뭐 연료전지 따로, 차 따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시스템은,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전의 수소부터 발전용 연료전지, 차 안에 들어가는 연료전지까지 한꺼번에 생태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세 군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PEM법이라고 해서 이게 고분자 전해질 막, 그러니까 기공이 굉장히 견고한 멤브레인 막, 즉 필터로 만들어서 거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분자 전해질 막 시스템, PEM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생태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연료전지의 이 PEM 시스템 말고, PEM 시스템 무조건 차에는 꼭 PEM 시스템. 왜냐면 소형화시킬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안 그렇고 이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전해조처럼 이제 수전의 수소 쪽으로 가면은 뭐 SOFC 같은 방법들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방식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쪽에 또 PA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료전지 기준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발전용 연료전지 쪽에서 PAFC 가 있고, 그다음에 PEMFC가 있고, SOFC가 있어요. 그럼 PAFC는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PEMFC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뭐 플러그 파워라든지 발라드 시스템 뭐 요런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산 퓨어셀도 기술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OFC는 해외 기업 중에 블룸 에너지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퓨어셀이라는 기업도 하고는 있는데 효율이 블룸 에너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정책에 의해서 대규모 발전소, 그러니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립을 할 때에는 SK T&D 중심으로 해서 블룸 에너지, SOFC인 블룸 에너지와 함께 좀 많이 공급이 됐다,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어요. 그 연료전지 시스템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두산 퓨어셀이고, 에스퓨어셀, 두산퓨어셀. 근데 두산퓨어셀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수소 관련돼서 수소 협의회 할 때에는 제가 보니까 현대차도 있었고, SK그룹도 있었던 것 같고, 두산도 있었고, 코오롱도 있었던 것 같고, 포스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두산 말씀하셨고, 뭐,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게 거예요? 사실 지주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그 계열사별로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SK T&D가 이제 디벨로퍼 역할로 연료전지를 시스템을 가져와서 깔 수도 있는 거고요. SK가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SK 가스에서는 이 LPG 가스 같은 걸로 계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질 수소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물 전기분해 방식 바로 이전에 블루 수소부터도 사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블루 수소라는 게 천연가스를 계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소 생산이 미국에서 95% 정도로 수소 생산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질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회색 수소,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 대비 이산화탄소 감소율이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천연가스 계질에 이제 탄소 포집 설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포집 설비는 또 SK E&S 같은 데서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발전용 연료전지 쪽으로 가게 되면 SK 에코플랜트에서 또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할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오롱 안에서도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의 습기
습도를 조절해주는 막가습기를 이미 네. 넥소 안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아직은 연료전지 안에 들어가는 그 고분자 필터, 즉 불속의 네. 멤브레인 막이 미국 쪽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국산화를 해서 네.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다만 해외 기업들 중에 유수한 해외 기업들 중에 기술적으로 높은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같이 코업을 해서 네.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키운 다음에 기술력을 높이고 레퍼런스를 키운 다음에 그 생태계 구축에 다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그 수소 경제 미래 수소 경제 뭐 잠재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 가는 네. 거는 필연적인 방향이다. 사실은 이게 수소가 이렇게 이슈화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도 뭐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컨센서스 상에 수소가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건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인 것 같거든요. 작년, 아,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드는데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전기차와 수소차가. 그렇죠. 뭐가 뭐를 대체하는 건 아닌 거죠? 대체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뭐 영역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무래도 단거리에는 전기차 쪽이 좋고 장거리에는 네. 수소차 쪽이 좋은데 이게 같이 갈 수도 있고 사실 뭐 나중에 완전 청정 에너지로 네. 완전 청정 에너지로 수소 생산 단가까지 많이 낮아지게 되면은 굳이 전기차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거리에 워낙 우수하고 에너지 네. 효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수소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길이 막 이렇게 그쪽으로 무조건 수소 쪽으로 네. 다 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럼 현재는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차 수소보다 훨씬 앞에 가 있는 거 보죠? 훨씬 앞에 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코스트가 같아지고 여기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 굳이 전기차를 거치지 않고 수소차로만 갖고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가격이 근데 많이 낮아져야죠. 네. 근데 네. 그거는 아직 멀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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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뭐 현대차에서 그게 뭐죠, 넥소인가요? 네. 그 수소차가 나와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얘기는 그 자동차와 관련된 수소의 밸류체인 생태계는 어디선가 물론 가격은 아직 생산 단가 자체는 높겠지만 이건 기술적으로나 생태계적으로 다 이렇게 확립이 돼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확립은 되어 있죠. 확립은 네. 차 안에 있는 생태계 자체는 확립은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뭔가 차를 어쨌든 개발을 해서 가는 네. 데 있어서는 본격적인 수요로 이제 폭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많은 국가들이 다 같이 네. 이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야죠. 네. 근데 아직은 네. 그게 많이 부족하죠. 저희 네. 과거의 전기차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이게 네, 될지 맞습니다. 안 될지 막 네. 2009년, 10년만 해도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하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갑자기 막 수요가 네. 이제는 뭐 트럭이라든지 청조차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막 확산이 되다가 갑자기 테슬라 그다음에 딱 진입을 네. 하면서 네. 폭발이 됐듯이 이렇게 뭔가 한 대로 뭉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쪽이 대세인 건 네. 사실이고 지금 차 중심으로 수소 연료전지 차 중심으로 보아도 지금 한 반은 현대차 넥소고 반은 도요타 미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수요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적인 드라이빙 팩터가 더 컸죠.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컸죠. 하는 이슈를 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연기관차에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다른 분야에서 앞서가겠다고 해서 전기차를 치고 나갔던 거고 지금은 그게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하고 붙어갖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내연기관차 만들지 마 이러니까 이제 확 가버린 거죠. 그거에 비해서 사실 수소 경제라고 하는 거 일본이 먼저 시작했죠 저희보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
확산이 안 된 거네, 그죠? 글로벌로. 2006년, 7년에는 진짜 일본이 네. 엄청 이걸 표준화시켜서 기술적으로 생태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네. 유럽 쪽하고 아예 정치적으로 손을 잡고 끌어올리려고까지 했었죠. 이제 그렇게 하는 도중에 네.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는 수소 쪽에 예산을 살짝 줄여놓고 배터리 위주로 이제 예산을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간 거고. 근데 사실 수소 생태계가 네.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배터리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원유 베이스로 갖춰진 이 모든 그렇죠. 생태계의 산업을 수소 베이스로 다 바꾸는 완전 그런 느낌이고 수소 연료 전지 그냥 자동차만 보더라도 연료 전지 차와 배터리는요, 안에 있는 내부 구조부터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국하고 유럽 쪽이나 이런 주요국들에서 생각하는 수소 경제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쪽을 바라보든지 이런 느낌은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건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배터리 쪽을 해보고 여기는 조금 더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서 이제 수소 쪽은 천천히 생산부터 차곡차곡 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그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돈을 버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당장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고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반영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소 관련된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네 다만 많이 걸러내고 아직은 많이 걸러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걸러내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빠르게 정책에 의한 거라든지 이슈에 의해서 빠르게 회전을 해야 돼요. 이제 테마성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항상 이겁니다. 기술적인 변화가 적어도 이거는 앞으로 다른 기술로 대체되지 않고 그리고 소재가 다른 걸로 변하지 않고 앞으로 수소 생태계가 진행이 될수록 점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이 보이는 쪽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저희 충분히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주셔서 대충 시청자나 저도 감을 잡고 있겠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 뭐 아까 얘기하신 이런 섹터 거기에 지금 선두에 나가 있는 기업은 이런 기업이다 하는 걸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네, 우선은 정말 다양하게 볼 수는 있는데 우선 연료전지 쪽에서 보면은 그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그 필터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은 상하프론테크 같은 기업이 사실 차 안에도 들어가고 발전용 연료전지 쪽으로도 일부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도 이제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곤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이것도 밸류를 적당히 끌어왔어야 되는데 주가가 다 반영했다는 거죠? 너무 미래의 것을 이제 너무 미래를 이제 가져와 버리면은 이제 좀 기다리는 단계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다시 밸류를 맞춰 줬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같은 필터기는 한데 이제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이 훨씬 기술적으로는 장벽은 훨씬 높긴 하지만 연료전지의 습도를 보호해주는 부분에 조정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막과 습기 안에 들어가는 탄화수소계 필터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국산화를 해서 이제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그쪽은 이제 코오롱인더 쪽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원래 그 섬유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아 섬유도 그렇죠. 섬유도 만들고 타이어 보강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애초에 이제 현대차 투싼부터 막가습기 필터로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넥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부터는 이제 양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상하프론테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불 속의 멤브레인 막 소재도 2023년 양산을 계획하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인과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2022년 기준으로 16배 정도면 대부분 50배 이상 가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은 효성 첨단 소재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 섬유. 네. 탄소 섬유는 대체될 만한 소재도 없고 기체 압력 용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수요는 무조건 더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내년 기준으로 16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여기는 주가 이렇게 저희가 제 차트 말씀 잘안 드리는데 차트로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밸류로 이제 보시면은 코오롱 인더스트리나 이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16배다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 그 정도 저는 소재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아까 있고 말씀하셨던 왜 연료전지 쪽에 그 시스템 쪽에 두산 퓨어셀은 왜? 우선은 왜? 비싼가요? 두산 퓨어셀을 아직 커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네네네네.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연료전지 쪽은 아직은 전좀 지켜봐야 된다. 발전용 연료전지 쪽은.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효율로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블룸에너지의 SOFC가 62%예요. 그래서 높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두산 퓨어셀이 이제 연료전지 쪽에서 보면 글로벌 점유율 1위가 블룸에너지, 2위가 두산 퓨어셀이어서 두산 퓨어셀도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저는 이제 당장 효율로 디벨로퍼들이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셀렉을 하고 연료전지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보급률 40에서 50% 가까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선택 자체를 블룸에너지 쪽을 많이 했다 보니까 조금은 여기는 지켜보면서 가야 될 부분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나와서 우리 저 이한우 연구위원께서 쭉 이야기해 주셔서 아마 뭐 저도 그랬고 시청자분들도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분야잖아요. 어려운 분야인데 그래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도움이 된것 같고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